자, 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히모 럭스 리롤 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레벨 덱 구성입니다. 이 덱은 앞라인이 살짝 버텨주면서 티모와 럭스가 상대 딜러를 먼저 잡아주는 덱입니다. 7레벨에는 거대계수 챔피언인 쓰레시나 오른을 잠깐 올려주시고요. 8레벨에는 세트와 노틸러스를 올려서 4파수꾼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9레벨까지 가게 된다면 우디르나 오른을 올려서 거대계수를 다시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히모의 아이템은 블루와 내셔를 필수로 주시고 마지막 자리에 데캡이나 복원 같은 딜템을 주시면 되고요. 럭스 아이템은 마적각을 위해 스태틱, 시감을 위해서 모렐로나 덩굴 정령을 만들어주시고 복원이나 데캡, 쇼젠 같은 딜템을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방템은 아무무나 1라오이, 쉔 중에 주시면 되는데 쉔 삼성각이 나오면은 쉔한테 주시면 되고요. 아무무나 1라오이, 먼저 찍히는 챔피언한테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덱계로 가실 분들은 이 스테이지에 그냥 오픈포트를 해서 티모 아이템을 확실하게 만들어주시고 다른 방법으로는 초반에 티모가 잘 나오거나 티모 템각이 잘 나왔을 때 빌드업을 하면서 가주시면 됩니다. 3-2의 6레벨을 찍어주시고 리롤을 돌려서 어느 정도 구성을 하신 다음에 돈을 모아서 6레벨에서 50원을 유지한 채로 티모와 럭스 삼성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티모와 럭스 삼성작이 되었다면 7레벨, 8레벨, 9레벨로 넘어가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시너지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열 탱커들 앞에 보이는 것처럼 두면 되고요. 히모는 상대 딜러 쪽으로 따라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 딜러가 왼쪽에 있다면 히모는 왼쪽에 두시고 럭스를 두칸 옮겨서 상대 딜러를 저격할 수 있도록 배치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 딜러가 오른쪽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옮겨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일단 행운의 도탄, 개사기 증강입니다. 뜨면은 대깨로 가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삼성작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프리즘 티켓, 건강 또 건강, 보석 연꽃, 신병, 확황, 마법 지팡이, 큰 꾸러미, 판도라의 아이템, 영혼의 수호자, 누문 습득, 단결과 전투 마법사, 경량급과 순교자까지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근데 6레벨에 좀 오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에 레벨업 하는 돈이 살짝 줄어드니까 일단 골드 나왔고요. 초반에는 그러면 이제 이쪽 구성이니까 이야기꾼 쪽으로 빌드업 가나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리롤 덱이다 보니까 이게 3연패하고 연운을 먹어오는 게 핵심입니다. 아, 연운이 또 중요하니까. 그리고 첫 증강은 약간 어떤 식으로 고르는 게 좋을까요? 리롤 관련 아니면 AP 덱에 좋은 전투 증강 같은 거 먹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돌릴 것 같습니다. 레벨업 관련은 이제 필요가 없겠죠. 네. 무난하게 순교자? 무난한 순교자. 약간 맞대가리가 없긴 하네요. 일단은 순교자로 갈게요. 혹시 행운이나 뭐 연패 설계하는 사람 있으면 저희가 담그면 되거든요. 그냥 기물 다 팔고. 네. 약간 여기 1등에서 여기 행운을 살짝 올려놓기는 했어요. 그러면은 다음 라운드부터 네. 안 파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 팔죠. 아, 행운을 담그기 위해서. 저희가 블루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블루가 중요하다. 2-1, 2, 3은 져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아이템을 가져오는 약간 리롤 덱의 핵심이긴 하죠, 이게. 다 팔면 딱 20원 이자에다가 딱 다운턴에 만나면 깔끔하겠네요. 아직 정찰은 안 왔어요, 저 행운 들고 있는 사람이. 네, 또 다음 라운드 시작하자마자 기물 사가지고 네 세게 내는 척 하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합니다. 저는 그래서 확실하게 좀 담가줘야 된다. 그렇죠. 이게 여차하면 쉔도 팔아도 상관없거든요. 그 네. 쉔은 삼성을 굳이 안 찍어도 돼서. 아, 쉔도 팔았어야 되나요? 아, 괜찮아, 괜찮아. 네네. 제발. 저쪽에서 연운을 가져가네요. 이러면은 지팡이? 네, 비싼 지팡이. 쉔이랑 럭스 나왔고요. 이러면은 일단 쓰레쉬 팔고 저기 1원짜리 3개를 산 다음에 네. 전투가 시작하고 저 둘을 사죠. 나이스. 행운 드디어 딱 만났고요. 우리가 세게 내는 척 해가지고 아깝네. 7등 친구 살짝 볼까요? 연패를 하고 있 어떤 건 아닌 것 같은데. 조절해서 약간 연패하도록 해볼게요. 알파이트 한 마리. 잡을만한데. 한 번만 더 쓰면. 중교자 터지면서. 중교자. 와! 한 대! 와, 지팡이까지 넣었는데 이걸 못 잡네요. 일단은 그러면은 깔끔하게 5연패 하면서 이제 돈은 최대한 잘 모였어요. 티모가 한 장도 없는 게 살짝 불안하긴 한데 각이 안 나온 판이죠. 이번 판은 어떻게 보면 그냥 딱 대게 티모인 겁니다. 그쵸? 저기 다음 턴에 6렙 찍고 좀 돌릴 것 같아요. 티모랑 네. 일라오 이런 애들 한 장씩 찾으면서 템은 한 턴 더 째보죠.
다음 턴에 그러면은 뭐 30원, 40원까지도 돌려도 되나요? 저는 많이 치면 20원까지는 치긴 하거든요. 일단 보고 네. 일단 저 올려놓은 조합 기물들을 다 하나씩 사는 걸 목표로 돌려보죠. 일단 1번 돌려주시고 살실 돌리고 이게 마법 지팡이가 평소엔 좋은데 지금 네. 블루가 좀 늦게 박힐 것 같아서 판도라로 빨리 박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판도라로 갈까요? 한번 돌리고 네 판도라 죠 자, 돌려볼게요. 자코 기물 살짝 집으면서 쳐볼까요? 자코 나오는 것만 돌리고 내 길에서 죽다. 얼마까지 일단, 돌릴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일단 티모한테 연운 넣어주시고 티모 연운 암호한테 가골 복원도 만들어서 넣어주죠. 이제 나머지 다 팔고 자 일단은 리롤이 티모는 좀 잘 안 나왔지만 아무무가 이성작이 되면서 앞라인이 꽤 든든해졌어요. 티모가 나오는 게 더 좋긴 했는데 그래도 아무무 이성이라서 네 얍 아 이러면은 아무무랑 쉔 하나씩 넣어줄까요? 와 앞라인은 진짜 단단해졌네요. 곡궁을 하나 살려놓을까요? 초밥에서 블루를 먹어오고 가렌 사가지고 넣어두죠. 티모 내셔용이라서 블루 만들 수 있으면 블루 만들고 어쩔 수 없으면 쇼진을 만드는 느낌. BF가 너무 많이 나오면 처리하기 힘들어가지고 네 여기 3라운드 구간에서 이제 티모 3템 박히면 절대 안 찍거든요. 네, 근데 이거 몰라? 보니까 네. 지금 티모 이성도 안 되고 돈도 없어가지고 이거 3스테이지에는 조금 이기더라도 이거 4스테이지 가면 힘 빠질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나오면 달라요. 나오면 아 나오면 다른가요? 예, 4원짜리 오른 연원으로 먹어줄게요. 근데 좋은 게 카이사가 없어가지고 티모를 빼가는 사람이 없네요. 그럼 바수꾼 만들고요. 복궁도 티모한테 박아두죠. 복궁을 박을까요? 아니면은 한번 이겨버려가지고 스태틱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안돼 안돼 안돼요. 티모 3템 먼저. 그쵸, 이제 티모 블루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차이가 커가지고 아 근데 이렇게 뭉쳐놓으니까 이거 오르가나 궁이랑 알론 궁이 좀 빡세긴 해요. 얘들아 그래도 이거 뭐 뭔진 모르겠지만 이기는데요? 다 다발 모르가나 나이트 티모 1성 따리로 일단 이기긴 했어요. 이성작 이제 슬슬 되고 있고요. 50킵으로 살짝 돌려볼까요? 50킵으로 이제 티모 2성을 여기까지 오늘 템이 좀 살벌하긴 하네. 페인도 있네. 이제 한 마리 50킵으로 티모 풍년인데요? 안 나왔고요. 벨트가 또 안 나왔어요. 이거 좀 돌려보죠. 40번까지만 이모 40번까지만 쳐볼까요? 오늘 운명의 사냥감이 되겠네. 엘라오이 저기 붙여주시고 일단 한 턴 보죠. 제조악기가 두 개나 있긴 한데요. 비프 하나 갈아볼까요? 방이 비프 하나 더 갈아볼까요 그냥? 안가 기다리죠. 기다릴게요. 다음 턴에는 좀 네. 빡세게 돌려서 티모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 니코 쓸 생각으로. 아 티모 3성을 다음 턴에는 찾아야 된다? 피가 많이 깎여가지고 30을 반등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2번 안 돌리고 2번 2번 바로 먹을게요. 네? 한 마리만 찾으면 되네요 이러면. 일단 더 쳐보죠. 야채를 먹은 적 없는데. 옥스? 되찾아야 해. 뭐야 길이에요. 뭐야 바닥 칠 생각하죠? 그치죠? 티모 한 번만 더? 럭스도 남아가지고 뭐 오케이 이러면은 일단 럭스 빼고 이자 보죠. 아이템은요? 그럼 구찜 하나 아무무 줄까요? 벨트가 하나 안 나오네. 아무무 삼성은 포기하는 건가요? 네 상황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근데 찍히긴 했는데 약한데요? 이거 3템이 아직 안 들어가서 그래요. 아 4셔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거 돌려보죠 그냥 럭스. 우리의 뜻이 일치. 나왔어. 오케이 니코 받고 스태틱까지 빼줘. 이제 배치를 만나는 상대 보고 럭스를 상대 딜러 저격을
해볼게요. 아 여기는 피했네요. 상대는 현자 릴리아 조합이고요. 아이템이 뭐 완벽하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아이템 하나로 이길만도 할 것 같은데. 팀워 보여줘야 돼요 이제는. 오. 오. 벨트 먹어도. 어 벨트 릴리아. 로비에 릴리아가 몇 명이죠? 이거 릴리아 많으면 그냥 시비르도 떼놔도 되거든요. 근데 릴리아가 뭐 대부분 약한 릴리아고요. 요네만 좀 조심하고 뭐 이러면 될 것 같긴 한데요. 내셔 박아주시고. 어 여기 릴리아는 일단은 대각선 제대로 글리고요. 아 이미 이겼습니다. 이거. 안 한번 볼게요. 티모 딜이 이제 앞라인 묻혔고 뒷라인 묻히고 있고 이제 릴리아 쪽으로 묻혔고요. 럭스궁 들어갔고 릴리아 일단 잡았어요. 어 사라졌죠 릴리아. 일단은 이기긴 했어요. 약간 뭔가 불안불안한 느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번 판은 살짝 안 나온 상황인데도 이렇게 셉니다.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20 경험치 또는 새로 고침. 어 경험치 먹죠. 경험치 먹으면 바로 이제 1레벨 그러면서 오른. 오른을 아무무랑 이렇게 붙여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무 템 들어가게끔요. 힌드라만 한번 노려서 배치해볼게요. 힌드라가 근데 전투 증강은 없어요? 이덱이 또 이제 저격수랑 힌드라. 네. 그리고 네, 그 두 개 잘 잡습니다. 아 저격수랑 리안은... 힌드라를 잘 잡는다? 네. 어 상대 힌드라 잡았어요. 아 힌드라 오... 없어지죠 지금? 이제 합직이 필요한 힌드라 조합이 이제 앞라인이 단단한 조합인데 티모는 이제 뒷라인 바로 때리다 보니까 이자 깔끔하게 딱 됐고요. 네. 템 뭐로 까볼까요? 연운이랑 원. 원 아무무. 레벨업을 이거... 지금 할까요? 아니면 네네 엎치고 돌려보죠. 화수꾼이랑 제주꾼 하면... 화수꾼이랑 제주꾼 라인 쪽으로 화수꾼 네. 카이사 제주꾼 제주꾼 화수꾼 일단 사파수꾼 할까요? 일단 사파수꾼 올리죠. 럭스 배치 대충 오른쪽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쵸 나이스. 약간 느낌상 여기는 근데 애쉬 조합이고요. 저격수 상징에 단거리 사격까지 먹은 약간 대사기 저격 조합이에요. 근데 상대 애쉬에 피흡이 없긴 하거든요. 일단 럭스궁 한 대 맞았고 저도 들어가면서 히모궁 한 대 들어갔고 아! 뜬대요? 요 정도면? 일단 오른 팔고 상대 조합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안명 하이사 하이사 릴리아 요네 히모를 가운데 둘까요? 요네 상대로 그 사제주꾼은 다야 나오면 키죠. 앞라인이 좀 단단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딜은 충분한 것 같아요. 딜은 충분하다. 아 잠깐 좀 불안해요. 우리가 지금 뭐야? 시감이 없긴 한데 그래도 힘들죠? 순교자로 꽤 버텨주면서 오오 일단은 럭스 대각선 좋았죠. 아 너무 좋은데요. 그치? 아 럭스 궁 스탄 럭스 걸렸죠. 궁, 네 잘 들어갔어요. 도탄, 도탄. 오, 어, 좋은데요? 어, 좋아요. 어, 나쁘지 않아요. 네, 네셔 먹죠. 네셔로 먹을게요. 일단 또 배치만 보죠. 힘으로 한 칸만 왼쪽에 놓을까요? 저 암영 살짝만 멀어지고 싶은데. 어, 왜 저리로 왔지? 아이고, 한 칸 왼쪽으로 가서 이거. 어, 저는 근데 럭스로 가지 않나? 다음 중에? 어, 근데 럭스궁이 요네 한 대 때리긴 했는데 수은이 있어요. 일로 터뜨린다. 어 치감만.. 어 치감.. 뭐야 요네 쉬운 척 뭐야 별거 없는데요? 아니 치감 없어서 이거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오 그래도 럭스가 오, 이렇게 한 번씩 자제주 되면은 이제 데미지 훨씬 세지는 건가요? 아 진짜 애쉬 1초 만에 죽습니다. 아 여러 마리를 이제 한 번에 때려버리니까 대각선 배치만 좀 신경 쓸게요. 우디르 때문에 중앙에 두는 게 괜찮.. 우디르 만나고 치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가 9레벨의 달의 분노 안명 6 안명이고요. 여기 행운도 아까 먹었었죠? 좀 잠깐. 네. 우리 애들아. 아무무가 좀 버텨주고 이제 티모 버섯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어 이렐리아 죽었고. 아 이겼죠. 이미 이겼죠. 아 요런 식으로 싸움 그쵸, 구도가 그쵸. 상대 딜러가 없어지니까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참. 오 요, 어, 요릭이다. 넣을까요 일단? 엎치고 딱 요릭 넣을까요? 요러고 10레벨 세트 암영칸에 넣어주시고 그러면 대천사 하죠. 대천사로 럭스템 갈게요. 시비르 대신에 카이사 넣을까요? 요렇게요. 어 럭스는 일단은 배치는 좋아요. 티모가 이제 왼쪽에 있으면은 저기
힘들어 빨리 붙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노틸이 아직은... 궁을 못 쓰긴 했어요. 아직은 이성이긴 한데. 우리가 또 치감이 없긴 하고요. 거기서 묻혔고 티모가 신들한테 던졌고 내려오면서 아 근데 던지고 갔어요. 어 그래도? 아 이겼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확실히 치감 없어서 암라임 죽이는 데는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거는 이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쵸 그쵸. 오 체력이 어느새 19연승 때리면서 잘 왔어요. 일단 선방했죠 이미. 네. 네 안 옮겼고요. 아 배치 너무 잘하시는데. 사실 우디로로 이제 보험을 들긴 했어요 오른쪽에. 배워야겠는데요 이거? 왼쪽 딱 던지고 히모 더 버선 맞췄고 한 방에 죽나요 저거? 이겼죠? 한 방에? 이미 이겼죠? 다음 공에 죽죠. 아 죽었어. 다음 공 맞기 전에. 아 좋은데요. 오 진짜 좋은데요 이거? 네. 그냥 한 번만 딱 맞추면 이제 상대 딜러가 죽으니까 이게 상대 혈압 오르는 덱인데요 제가 보기에? 저도 이거 몇 번 반대로 당해봤는데 혈압 오르더라고요. 아니 상대는 이제 열심히 싸울 수 있는데 딜러가 없어져 있어요. 보장가나요? 카이사. 아 덩굴 정령. 네. 오 좋은데요? 이제 리롤 해가지고 어차피 막턴인 것 같아서 이성작 해볼까요? 네. 어 자야. 어 자야로 바꾸죠. 자야로 바꾸고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렐리아부터 이제 빠르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렐리아가 1성이기 때문에 자야도 1성이어도 굉장히 세가지고 히모 버섯이 상대 암영 실드는 깨졌고요. 와 근데 상대도 세요. 어 근데 럭스가 어 1등인데요. 잡았나요? 마무리 되나요? 아 이미 이겼죠. 이미 나무 못 붙습니다 이거. 대천사 럭스. 오 대천사 이제 쌓이면서 연장전 가면 연장전 대천사 아무무가 또 이제 잘 버티는 게 상대 딜러들을 다 죽여놓으니까 그냥 안 죽네요 이제. 아. 바로 1등. 아 좋은데요?